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토치라이트 인피니트. 9월 8일에 신규 시즌이 열린 핵앤슬래시 게임입니다. 제가 핵앤슬래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는 아시죠? 뭐 좋은 기회로 이렇게 제가 광고까지 받게 되었지만 작년에 저는 이미 이 게임을 꽤나 오래 즐겨본 유저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게 됐습니다. 9월 8일에 신규 시즌, 미궁 시즌을 패치를 하면서 사람들이 육성에 대해서 스퍼트를 좀 내고 있어요. 지금 시작하게 되면은 좀 치고 올라가는 성장 체감이라던가 아니면 남들보다 강해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승부욕도 좀 받을 수 있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시려면은 지금 한번 찍먹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캐릭으로 나온 아이리스라는 캐릭터 되게 이뻐요. 제가 먼저 생방송 중에서도 이 게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핵앤슬래시의 기본인 좀 몬스터를 학살하는 그 맛, 그게 좀 강합니다. 되게 강해요. 당연히 핵앤슬래시 게임이 파밍이 금방 끝날 수는 없지. 근데 할만합니다. 테마나 바꿀 때마다 데미지가 올라가는 게 보여요. 해서 토치라이트 인피니트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캐릭터를 보게 되면 처음에 몇 개 없죠?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 캐릭터는 게임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뭐 히어로 토큰이라든지 아니면은 해당 시즌마다 판매하는 시즌 패스권에서 얻을 수 있는 신규 캐릭 뭐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이거보다 캐릭은 좀 더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다님 수바 이거 공짜 캐릭인데 이거 뭐 얘는 구린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지금 저는 오늘 무슨 캐릭으로 할 거냐면 지금 보시는 기본 캐릭 중에 버서커 리안이라는 캐릭을 할 겁니다. 지금 이게 파밍 캐릭 중에는 상당히 상위 티어에 속해요. 제가 뭐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나는 이미 해봤으니까 난 좀 재밌었거든 이 게임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티어표를 보니까 아직도 리안이 좀 괜찮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캐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리스라는 캐릭인데 요건 좀 이쁘긴 해. 지금 이 캐릭은 좀 이쁘긴 한데 이번에 새로 나왔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좀 정보가 좀 덜하다. 저는 이제 이 캐릭보다는 기존에 있던 이 리안을 해볼 예정이에요. 오늘 해볼 리안은 근접 딜러입니다. 뭐 다른 게임의 바바리안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게임의 여타 게임에 있는 뭐 휘린드 스킬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있는데 사실 이 캐릭터가 이제 고티어가 된 이유는 이제 뭐 분신을 뽑아서 그 분신이 자동으로 치는 뭐 그런 빌드가 있어요. 저는 번개로 타격하는 휘린드 세팅을 해볼 거예요. 스타터 빌드긴 한데 매우 강력하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하려면 꽤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보시는 영상은 몇 분 안 되지만 2-3일 게임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캐릭을 만들어서 접속을 하니까 지금 튜토리얼이 나오죠. 튜토리얼이 대단히 직관적이에요. 웬만하면 읽으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보조 스킬을 획득했다네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내가 착용하고 있는 플래싱 슬래시예요. 이거거든 지금. 이제 이게 기본 스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거를 배우고 싶은데 요거는 영상 뒤쪽 보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 초반이랑 좀 범위도 많이 다르죠? 이제 이게 튜토리얼 때 이제 나중에 좀 스킬을 세팅을 하면 어떻게 된다를 미리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아직 개방이 안 됐어요 지금. 근데 이제 나중에 다른 사람의 빌드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저 사람은 스킬트리를 어떻게 짜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체크가 가능하고요. 이 게임이 약간 편의적인 부분이 되게 좋다. 좀 되게 좋아요. 자, 제가 꽤나 노력을 해서 토치라이트 지금 후반부에 진입을 한 상황이에요. 게임을 해 나가면서 랩업을 하면서 장비를 얻으면서 본인만의 어떤 빌드를 짜가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처음에 답답하게 슬러시를 써가면서 사냥하던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지금 스피디하게 휘린드를 돌면서 사냥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빌드 자체도 그렇게 고점 빌드는 아니에요. 사실상 스타터 빌드인데 제가 장비를 아직 파밍을 크게 못했기 때문에 스타터 빌드임에도 불구하고 초반 때보다는 훨씬 빠르고 호쾌하게 지금 전투가 되죠. 사실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비를 먹고 파밍을 하고 랩업을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비록 저는 이 지금 버서커 캐릭으로 지금 휘린드를 돌면서 사냥을 하고 있지만 등 뒤에 분신을 뽑아서 사냥을 하거나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세팅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런 세팅도 가능하다. 자, 이제는 그러면 이번 시즌에 나온 새로운 컨텐츠 한번 봐봐야겠죠? 미궁이에요. 이 미궁이 뭐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던전은 뭐 로아로 따지면 그냥 뭐 일반 뭐 카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돌다 보면은 확률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오브젝트가 뜹니다. 이 오브젝트를 통해서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미궁이라는 곳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어느 정도 맞춰놨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몇 판을 해봤거든요. 먼저 이 미궁을 먼저 보여드리면, 입장을 해서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벽돌 같은 타일을 받습니다. 이 타일을 이용해서 길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 맵 구조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면 이제 이거는 미궁의 도시라는 곳이고, 이 도시에 들어가서 파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궁 콘텐츠에 아울러 미궁을 돌다 보면 나오는 이 영혼의 찢어진 페이지로 미궁에서 좀 더 나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영혼의 시라는 보드도 있어요. 이것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게임을 딥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새로 나온 콘텐츠예요. 이번 시즌에 새로 나온 홈뿔이라는 아이템을 활용해서 캐릭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시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파밍이나 전투 쪽에 조금 특화시킨 시즌이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들어가서 먹었던 홈뿔이 지금 이건데, 사실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옵션을 가진 홈뿔은 아니에요. 지금 계속 저기를 들어가서 랩업도 하고 세팅을 하다 보면 제가 원하는 홈뿔도 먹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파밍과 그 파밍을 통한 끊임없는 빌드를 만들어 나가서 나만의 캐릭을 만드는 게 이 게임의 궁극적인 목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급자족은 너무 힘들잖아. 마을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거래소에서 구매를 해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 구매를 해올 때 필요한 재화는 캐시가 아니라 인게임에서 구할 수 있는 재화입니다. 약간의 과금을 통하면은 좀 더 편안하고 유리한 플레이가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굳이 할 필요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에 보신 영상은 핵앤슬래시 토치라이트 인피니트라는 게임이었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시즌 4 미궁 시즌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 스팀에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새 시즌이 지금 9월 8일 아침 9시에 열렸기 때문에 지금 열린지도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다들 치열하게 치고 나가는 상황이고, 게임을 잘 모르는 뉴비분이라도 유튜브나 뭐 이런저런 사이트 검색해보시면 다양한 빌드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떤 게임인지 한번 찍먹이나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핵앤슬래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재밌게 하실 것 같습니다. 전 너무 재밌게 했고요. 지금은 기본 캐릭인 니안 버서커로 진행을 좀 해봤지만 신규 캐릭인 아이리스도 한번 좀 진행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세 보이더라고. 이번 시즌은 좀 소환 관련된 빌드가 좀 세대요. 근데 그 캐릭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그 캐릭으로 좀 한번 찍먹이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토치라이트 인피니트 시즌 4 미궁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